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좋은 안내자 코바디스 채널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약 한 3개월 정도 머물면서 쓴 서신서가 로마서로 알려져 있죠. 그때가 기원 후 57년경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부 이름이 항상 같이 나오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름은 항상 둘이 빵과 버터처럼 또 바늘과 실처럼 같이 이렇게 붙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 또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을 하면서 그들은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 나를 도왔던 동역자들이라고 감사의 안부를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관한 기록들을 종합을 해보게 되면요. 브리스가는 로마의 부유한 귀족 출신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아굴라는 소아시아 본도의 유대인 출신이라고 합니다. 로마에서 서로 만나 결혼을 한 것 같고요. 일부 기록에 의하면 아굴라는 노예 출신이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국경을 넘는다고요. 신분적인 차이를 넘어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는가는 잘 모르지만 일설에 의하면 로마에서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다. 아니면 로마에서 추방이 되어 고린도로 갔을 때 사도 바울을 만나서 전도를 받고 신자가 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부부가 예수님을 믿는 아름다운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기원 후 49년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오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키게 되는데요. 당시 새로운 계층으로 성장했던 기독교인들과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 여러 가지 분쟁 또 로마의 상당한 부를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들었던 삶의 터전 고향을 떠나 추방을 당하게 되는데요. 고린도의 2차 전도 여행 중이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천막 만드는 기술자였기 때문에 1년 6개월을 같이 하며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동역자들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그리고 에베소에서 3년간 사도 바울과 함께 하다가 클라우디오 황제가 사망하면서 그들은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죠. 바울은 3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고요. 3차 선교여행 중에 로마서를 쓸 당시에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는 로마 바로 이곳에서 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왔을 때 그들은 에베소에서 바로 디모데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제 남편 따라 직업이 텐트 메이커였는데요. 사실 영적으로 보면 그분들은 교회 개척하고 만드는 그런 아주 특이한 또 사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에서도 그들의 집을 오픈해서 가정교회가 되고요. 로마에서는 지금 보시는 이 아벤틴 언덕, 일곱 언덕 중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 아벤틴 언덕에 있는 집을 사고요. 이것이 일반 주택이 아니라 부유층이나 아니면 이제 또 돈이 많은 계층들, 중상류층 이상이죠. 단독주택이거든요. 도무스. 그 집을 교회로 오픈을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에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요. 16장에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안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오진 않았어도 같이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하나님 역사를 섬겼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로부터 로마에 대한 소식들을 전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기독교인들 핍박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가정교회가요,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카타콤, 아피아 구가도에 세바스찬 카타콤, 칼리스토 카타콤, 도미틸라 카타콤, 중요한 카타콤이 세 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 아벤티노 언덕, 이 브리스가 교회까지 거리가 5.5km. 그러면 걸어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소요가 되겠죠.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이제 시내 중심부인 뭐 콜로세움 거의 2km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뿌덴시아나 또 다른 가정교회가 있었던 그곳까지는 한 2.7km, 뭐 걸어서 한 35분 정도 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교회와 핍박을 피해서 있었던 지하교회의 성도들, 또 이 지상에 있는 도무스, 귀족집, 안전한 이런 지상교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는 중요한 장소가 되죠. 그러면서 259년간 긴 10차례 핍박기를 거치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게 됩니다. 키에사 산타 프리스카. 프리스카는 브리스카, 때론 브리스길라는 애칭이고요. 프리스카가 일반 이름입니다. 주로 사랑스러운 표현의 애칭으로 브리스카, 브리스길라라고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의 이 교회가요, 하나의 집이었죠. 그래서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 황제가 되기 전에 있었던 집터였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 위에 교회를 지었는데요. 원래 4세기, 5세기 때 있던 교회를 8세기 중반에 와서 하드리안 1세 교황 때 복원을 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는 이 부분은 1600년에 와서요, 카를로 롬바르도가 바로코 양식으로 다시 개축을 하게 됩니다. 1933년에 발굴을 하면서 지하에 있는 그 집터를 발견을 했고요. 이 지금 교회는요, 워낙 찾는 사람들이 적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기간에 작년에 왔었는데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픈 시간도 조금 제한이 돼 있고, 제가 내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좀 떨리네요. 이 역사적인 공간을 찾아오다니. 금방이라도 누군가가 그 브리스카 또 아굴라 그분들이 막 뛰어나와서
반겨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제단 밑에 아주 예쁘게 꽃장식이 되어 있고요. 이제 앞쪽에 보시게 되면 중앙 제단 뒤편 앞 시대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브리스가, 브리스길라가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로마 있을 때, 아니면 고린도에 갔을 때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하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둘 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피렌체 출신 화가 아나스타시오 폰테 부오니가 그린 브리스가의 순교 장면과 참수형을 당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각 기둥마다 천사들과 또 사도들의 그림을, 성인분들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4세기, 5세기에 집터 위에 건축한 그 교회, 그 당시 있었던 기둥을요, 1600년에 바로코 풍으로 개조를 하면서 다시 씌워놨는데, 그 기둥들 위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천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이 다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교회의 기둥들이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조용한 공간입니다. 들어오시면서 오른쪽 첫 번에 있는 바로 세례 경당이었고요. 바깥에서 보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로마 시대 핍박기 때에 있었던 초기 교회들은 다 도무스 에클레시에, 도무스가 바로 집이란 뜻인데요. 주로 귀족이나 상류층 또 부유한 사람들의 집이었죠. 에클레시에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바로 가정교회, 가내교회라고 할 수 있고요. 로마에 한 25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고요. 또 다른 이 가정교회, 초대교회들은 이제 프라세데 푸덴시아나 교회들, 제가 미리 업로드해 드렸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초기 초대교회들의 특징은요, 매일마다 구제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라든가 또 병든 사람들 치료도 해주고요. 또 부모님 잃은 아이들 거두어서 또 고아원,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해줬죠. 물론 전도도 하게 되고요. 또 예배와 기도 공간으로 사용이 됩니다. 핍박기 때는 이것이 중요한 피난처가 되는 거죠. 성경의 기록 중에서 이 부인 이름이 항상 앞에 나오는 경우는 아주 드문데요. 이 부분은 항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뭐 더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도 그렇고요.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아굴라라는 이름이 이탈리아어로는 아퀼라, 그래서 독수리라는 뜻이거든요. 믿음의 사람, 겸손의 사람, 아굴라는 사라졌지만 그 이름은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1900년 1월 9일 날 시작이 된 소체타 스포르티바 라치오, 라치오 스포츠 클럽 하면 가장 오래된 축구 구단 중에 하나인 것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라치오 축구팀의 수호성인이 바로 아굴라가 되겠습니다. 세월의 변천에 따라 심볼이 약간씩 바뀌었는데요. 뭐 독수리 아굴라는 항상 있었고요. 방패 문양은 1906년, 12년에 이러다가 지금은 조금 더 세련된 모습으로 해서 흰색과
하늘색이 기본 색입니다. 바로 올림픽이 가장 먼저 시작된 그리스를 상징하는 색이기도 합니다. 1999년 UEFA 컵에서 우승을 했는데요. 우리 아굴라 수호성인께서 축구는 조금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천막 만드는 기술자였고요. 하여간 교회 만드는 진짜 교회 메이커, 피스 메이커였던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아벤틴 언덕에 있으니까요. 피아자 디 산타 프리스카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 왔다가 닫혀 있어서 이 교회는 상당히 그 오픈 시간이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한 12시 정도 돼 갔는데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조용하고 또 의미 있는 곳이라 좀 앉아 있다 올라 그러는데 어느 분이 오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십니다. 웬일이냐고 물었더니 닫아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평일에는 오픈을 안 하고 토요일 날 오픈을 하는 것 같고요. 대신에 미사는 예배는 오전 8시, 오후 6시 두 차례씩 있는 것 같습니다.